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튼 감독이 오늘 2023년까지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튼 감독 뭐 계약 이런 것도 뭐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FA 계약이 더 시급한데 지금 롯데 구단에서는 참 이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뭐 손아섭이도 있고 강민호 뭐 내부 FA 뭐 정훈 손아섭 있고 외부 FA는 강민호 있는데 지금 우선은 내부 지금 FA들을 빨리 손을 써가지고 뭐 용병도 있고 용병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지,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뭐, 서튼 감독 1년 재계약 연장이 중요한 건지, FA들, 용병, 투수, 이게 중요한 건지, 아,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뒤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게 급한 건지, 아, 정말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서튼으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굳이 1년 지금 연장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단 관계자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구단 관계자면 내년에 보고 내년 2022년이 끝이기 때문에 내년에 성적 보고 뭐 중간, 후반, 중반 이상 되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뭐 연장해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서튼이 생각 바꿔가지고 잘해주면 계속 감독 시키면 된다고. 지금 서튼 감독 1년 계약 연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롯데 지금 FA 그 다음에 용병 투수 이런 선수들이 더 급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롯데 구단 내에서는 또 뭐 움직이고는 있겠죠. 움직이고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롯데 관계자 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 지금 바로 안 냅니다. 나중에 롯데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뭐 FA들이나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뭐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서튼 감독 1년 연장 계약 이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팬들이 뭐 좋아하는 팬도 있지만 싫어하는 팬들이 막 서로 막 욕하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엠팍 뭐 커뮤니티에서는 뭐 환영을 합니다. 엠팍 여기서는 환영을 하는데 엠팍 여기서는 뭐 성민규 단장을 뭐 정말 찬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 롯데 갤러리 커뮤니티에서는 욕을 하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갈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나중에 낸더라도 뭐 또 갈리는 사람 갈리겠지만 굳이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FA를 마무리 짓고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계약한 게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시점에서 뭐 서튼 감독하고 1년 계약 연장을 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뭐 관계자들 롯데 구단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FA도 지금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튼 감독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굳이 왜 또 연장을 해놓는지 일하다가 만약에 내년에 잘하면 계속 가는 거지만 만약에 못할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 만약에 경질을 시켜버리면 또 1년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성민규 단장하고 뭐 한몸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중반 정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답은 나오거든요. 서튼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잘하면 또 연장하면 됩니다. 계약을 더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 이거 하니까 또 조언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언을 3년 계약했다가 다음 연도에 바로 1년하고 경질됐다 아닙니까? 제가 그때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약을 하더만 결국 이래 됐다. 이거는 계속 롯데 구단은 반복이 됩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이러니까 지금 롯데 팬들끼리 싸우고 난립니다. 지금 왜 계약을 했니? 아이고 계약해서 좋니? 뭐 계약하고 안 하고 뭐 이거를 우선에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안 맞습니다. 지금 FA 지금 롯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DJ 피터스 용병 타자는 계약을 했지만 뭐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 이러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팀들은 외부 FA들 다 영입하고 일하는데 아 참 진짜 시기 왜 이렇게 롯데 구단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 없이 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정말 답답합니다. 아 막 하여튼 뭐 이게 1년 계약 연장이 내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하여튼 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표된 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한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롯데 구단 앞으로는 좀 생각하면서 구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서튼 감독 2023년까지 1년 계약 연장 됐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올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